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아까 저희 이제 큐 모닝토크에서도 그 네. 얘기했어요.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했고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 짚어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 국내에서도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 안에서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일단 그 부분부터 좀 보죠. 일단은 뭐매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는데 뭐 굳이 뭐 이번 실적에 뭐 이렇게 포커스를 두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네. 매번 도래하는 것들인데. 근데 저는 뭐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포커스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올 들어서 그 올해 이제 2, 3월 달에 이제 급등락을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코스피는 3.41% 올랐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죠. 근데 뭐 3월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3.41% 올랐고 코스닥은 무려 20.47%나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9월 말 기준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것들을 지금 보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적절하냐? 이게 우리가 항상 논란이죠. 그렇죠. 또 키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치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죠. 지금 뭐 유동성에 힘의해서 증시가 올라간다, 만다, 뭐 글로벌 뉴스가 어떤다라는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게 가치가 적절하냐? 이런 걸좀 따져봐야 되는데 매일경제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코스닥의 PER을 조사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PER이 몇 배일까요? 네. 무려 84배입니다. 84배. 아, 코스닥의 PER. 예, 어마어마하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나온 것들을 보니까 무려 12.5배. 평균보다도 좀 항상 높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높은 수준인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들을 제가 이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PS와 PER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주가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순이익에다가 얼마만큼의 우리가 밸류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밸류가 높은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물론 코스닥이 뭐 이런 것들은 새로 신규 상장된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높다 하더라도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2.5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을 보면 이게 PR이 그동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끌어올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EPS가 과연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돼요. 그렇죠. EPS가 과연 무엇이냐? 3분기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이 과연 사상 누각이 될지 아니면 굳건하게 앞으로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될지 저는 굉장히 기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저 산식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PER은 평균으로 보고 네, 예. EPS를 열심히 추정해 나가는데 네. 결국 실적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잠정 실적을 발표한 단계에 있고 그렇죠. 미국은 이제 간밤부터 이제 그 네. 다우 30 종목에 있는 JP 모건하고 시티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됐잖아요. 일단 미국 쪽의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예, 미국 쪽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의 보도를 보게 된다라면 미국이 계속 안 좋았죠. 네.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좀 보여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2분기 때는 무려 마이너스 37%까지 급락을 했죠. 이렇게 했는데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언론 보도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게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3분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기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4%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물론 오늘 새벽에는 약간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뭐 선거라든지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도 현재 지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 기업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긴 합니다. 성악 게임에서는 그렇게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처럼 그럼, 이제 저기 맞아요. 그 집신들 국내 보는 우리 동학 게임들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번 분기 전망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대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축포를 터뜨렸죠. 물론 아직 확정된 실적은 아닙니다만 잠정 실적이나마 삼성전자가 물론 스타트를 잘 끊었고 LG전자도 잘 끊었고 여태껏 하지도 않았던 LG화학은 나서서 내가 이렇게 성적이 줬어 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요. 뭐 우리도 똥줄이 탄 것도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축포를 터뜨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3, 4분기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0.7% 상향 조정되는데 보통 이제 연초엔 강하다가 연말이 되면 조금 하향되는 게 그동안의 추세였었습니다. 그러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거리 두기를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코로나19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잡기 위해서 단계를 완화했는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후장대 산업이 생각보다 견조하다. 물론 아직까지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뚜껑을 열어본 것들은 중후장대 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물론 요소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기업도 있지만 비용이 줄어든 기업들도 있어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은 정체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늘어나는 그러한 승수 효과도 나타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매출이 늘었느냐 비용이 줄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전략이 바뀐다는 거죠. 매출이 늘면서 늘어난 기업들은 좋습니다만 비용이 줄어든 것은 일회성 비용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미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한 데가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그리고 LG화학도 네. 있고 일단 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서프라이즈한 수적들이 네. 나왔단 말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네. 다른 쪽들은 어때요? 특히 그 한샘 같은 것들도 이야기 좀 됐던 것 같은데 한샘 조금 뒤에 말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금융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제가 배당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좋다. 라는 거죠. 상당히 좀 좋은 실적. 그리고 금융주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들이라고 하면 은행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이 요즘 많이 나갔어요. 대출이 많이 나가서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증권사들도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신용 여러분들이 풀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금융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 이익단들이 많이 좀 개선될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은행이나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 개선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한 여력들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좋은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올해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비행기라는 게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미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은 고정인데 여기서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죽했으면 그리고 비행기라는 게 서 있을 때마다 이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냥 머무르지 않는 비행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50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 상공에 머물다가 돌아오는 거 밥만 주고 이제 네.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뭐가 남겠느냐라는 건데 비행기를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호주도 여행 관광을 받아들이겠다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항공주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네. 화물 때문에 화물. 어차피 대한항공은 화물에 강자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여객이 조금 잘 안 되면 화물에서 이익을 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되지만 아시아나는 한 천억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그 LCC라고 그러죠. 조그만 데는 대략 뭐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적자를 좀 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 많이 간다고 해도 우리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LCC 같은 경우에는 이륙 후에 2시간 이상을 날아가야지 맞습니다. 그 효과가 좋다는 거. 거리가 짧아서 나쁘게 많다는 거죠. 국내는 무조건 적자고요. 예, 예. 대형이나 LCC나 무조건 국내는 적자고 이거를 동일한 거리 거의 비슷한 거리에 뭐 항저우라든지 상해라든지 일본으로 가면서 네다섯 배 받지 않습니까 요금이 거기서 이익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륙하고 예. 착륙할 때 이제 기로 많이 쓰는데 많이 쓰니까요. 예. 활공할 때는 그냥 많이 안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비용 면에서도 두 시간 이상 가야지 맞습니다. 사실 맞다고 그러다 손해본기점을 넘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 날아야 되는 거죠. 뭐, 고도 잡다가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항공주는 뭐 썩 좋지 않을 예. 것 같다라는 거고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그 언택트 시대 저희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한센 같은 기업들 많이 주목을 했었고 그렇죠. 실제 실적도 예. 괜찮은 것 같던데 주가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샘을 필두로 제가 좀 특정 기업을 얘기하려는 네. 것보다는 이제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자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택트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언택트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언택에 들어가고 네.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유경제도 썼었는데 이제는 혼자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집에 머물다 보니까 가전 이번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 가전에서도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가전을 좀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 천장도 바꿀까? 도배도 다시 해야 될 거.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좀 바뀌고.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가겠는데 그 조현 씨는 집에 있으면서 바꿨어요? 조금 AS 받고 수리한 부분은 있기는 해요. 저희는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또 그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해서 돈을 벌면 그런데 또 투자 그런데. 큰 소비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내구재 쪽으로. 예예. 예. 왜냐하면 소소한 것들 뭐 인테리어 바꾸고 차 바꾸는 것들 월급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주식에서 내가 조금 땡겼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생기면 티, 이제. 아내한테 TV도 좀 바꿔주고 냉장고도 좀 바꿔주고 그런 소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 제가 소비 얘기할 때 언택트 된장고추장도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최첨단만 언택트가 아니라 이러한 관련주들 한샘 특히 한샘 같은 경우도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또 늘어나고 또 전세를 거의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집으로 들어가려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확산 개념을 확산시켜 볼 수가 있고 점점 확산시키셔야 네. 되죠. 예.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뭐 잔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 언택트 하면서 최첨단만 얘기하면 그런 쪽만 너무 매몰되세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주위에서도 요즘 뭐 차 바꾸신 분들도 많고 TV 바꾸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살피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상상의 나래를 어디까지 파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돈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